저기인데? 안녕. 와, 차 느낌 죽여. 어, 완전 재밌어. 예쁘지? 짜서 보면 M3 같은데 타이어가 죽어가지고. 짜서에 나와. 오늘 밤에 밤새 달리는 거야? 안녕하세요. 장현석입니다. 지난번에 246 차량 저희가 수리를 하고 시운전 하면서 오 많이 좋아졌어 라고 하면서 타이어 소리가 더럽게 시끄럽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타이어가 우구구구구래. 그날 제 아들이 잠깐 타고 나간다고 했다가 새벽 3시에 타이어가 터졌어요. 드디어 터질 것 같더라고. 터질 것 같아서 타지 말라고 했는데 꼭 타고 싶다고 해서 타고 나갔다가 스페어 타이어로 바꾸고 왔어요. 원래는 천정 스웨이드 작업하고 그 작업을 이번 주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이어가 이 모양이니까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18인치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랬거든요. 18인치짜리 여기에 맞는 휠과 타이어를 고르는데 일주일이 딱 소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휠이 왔고 타이어도 오늘 딱 때마침 도착해서 타이어랑 휠을 교환하려고 해요. 어디로 가냐? 자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남에 있는 찬찬몬터스로 가서 요 타이어랑 휠을 교환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드리겠습니다. 갑시다. 야, 이거 가다가 터지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이거 태어나서 처음 껴봤거든 저거. 느낌 장난 아니다 이거. 얘 시흥에서 타이어 터졌다 그랬었잖아. 시흥에서 여기까지 이걸 달고 끌고 온 거야? 얘가 자동차학과를 나와서 타이어를 갈은 거예요. 나처럼 실전 정비를 안 해서 그래요. 나처럼 실전 정비한 사람들은 타이어가 그 지경이 됐으면 그냥 견샤 불렀어. 나는 절대 이거 달고 안 와. 그걸 왜 새벽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타이어를 바꾸고 있어. 보험 서비스가 잘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 물어봐야겠다 이거 어떻게 끌고 가는지. 난 60km 이상 달리면 무서워서 못 달릴 것 같은데 나는. 110만 원인가 줬거든요 이 휠 대짜게. 중고 휠을 구하려고 했는데 중고장터에 찾아보니까 M3 휠이 나온 게 있어. M3 휠을 가지러 왔더니 292 M3 휠이라 아예 옵셋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그리고 아는 지인한테 246 M3 휠을 한번 구해달라 해서 구했는데 그것도 옵셋이 안 맞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아보다 보니까 BMW 1 시리즈 휠을 꽂으면 옵셋이 적당히 맞는다라고 해서 이걸 주문했어요. 이제 되게 어렵게 찾았어요. 이거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사야 돼요.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샀어요. 휠을 구했으니까 옵셋을 보고 타이어를 주문을 했죠. 타이어가 80만 원인가 줬어요. 90만 원짜리 차에 190만 원짜리 휠 타이어를 끼고. 하지만 탐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아우디 팔아서 여기다 다 녹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못 팔고 있고 안 팔렸고가 맞지. 안 팔렸고 돈은 버는 대로 여기다 넣고 있고. 재밌지 않아요 이사류? 즐겁게 봐주세요. 조회수만 많이 나와도 돼. 조회수 좀 나오면 휠값 정도는 어떻게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 복원 예산 얼마 잡고 있어요? 일단 1500 정도 예산을 잡고 하는데 1500이면 트렉스가 요즘에 20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새차 사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도 이 차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유전인가 봐. 구독은 했나? 휠이 와서 포장지도 안 뜯어봤어. 짜잔. 예쁘지? 피제로 AS 플러스 3 둘두로 4018 25 3518. 여름이고 겨울이고 다 같이 타야 되니까 사계절용으로 주문을 했어요. 야, 근데 알리에서 금방 왔다. 그니까 이게 제일 빨리 왔어요. 야, 근데 저 타이어 저거 꽂고 어떻게 왔냐? 그냥 70km 크루저 걸고 왔는데. 저걸로 70km를 달리고 왔어? 고속도로니까. 아, 무슨
리어카 타이어가 다 꽂은 것 같은 느낌이던데. 40분? 40분이면 견인차가 와. 휠캡은 휠클리너 사용하지 말래. 휠클리너? 휠클리너 뿌려놓고 그걸 빨리 안 헹구면 휠 다 벗겨져 저거. 휠락, 도난방지 락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휠을 훔쳐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휠 훔쳐갈까봐 만들어 놓은 거라. 훔쳐갈라나? 안 훔쳐갈 거야. 일반 볼트로 다 있어 보이잖아 좀. 아까는 빈약해 보였고 아까는 약간 A컵 같은 느낌이면 지금은 C컵? 욕먹겠다. 와, 나 타이어가 이런 상태인지 몰랐네. 다 달았어 이거. 이러니까 터졌지. 텐션 스트로 부싱이 안 좋으니까 주행을 하면서 타이어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해서 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쪽이 마모가 되게 많이 돼 있었을 거고, 지금도 보면 타이어 안쪽 마모가 되게 심한 걸로 이렇게 봐서는 텐션 스트로 부싱이 안 좋았던 것 때문에 더 많이 마모되고 주행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으니까 타이어도 딱딱해지고 경화되고. 이건 한번 터졌었나 봐. 또 한번 타이어가 주저앉은 채로 주행한 거거든. 휠이 누르고 누르고 휠에 닿아가지고 이 안에가 파먹은 거기 때문에. 골로 가는 타이어인데 광주에서 우리 끌어왔어 이거 타고. 다음부터는 이런 거 있으면 견인차로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누웠어. 누운 이유가 여기 휠아치에 타이어가 닿거든.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접는 안이 있더라도 일단은 위에 때리지 말라고. 닿을 리는 없을 거야. 닿을 리는. 뒤에 누구 태우지 마. 사람 태우는 차가 아니야. 캠버가 아예 안 나오고 있거든. 캠버가 누워있는 상태라고. 앞에가. 이거 뭐 따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캠버 캐스터 조정하려면 사실 슈바 마운트를 찢어가지고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로암 부싱을 교환하면서 로암이 이렇게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를 일단은 먼저 한번 보고 다음에 하체 작업을 다 끝난 다음에 얼라이먼트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일단 타이어 잘못 달면 안 되니까. 차가 조용해져 있는데 이 구름처럼 가지 않아? 너무 부드러운데? 벤츠 같아. 그럴 리 없지. 전에는 바퀴가 팔각성량이었다면 진짜 지금 동그라미 바퀴 같아. 바퀴가 동그래. 신기해. 바퀴는 원래 팔각형이잖아. 어디 가속해볼까? 오, 부드러워 차가. 새 타이어 좋다. 컨츄리한 느낌? 약간 그게 더 맞겠다. 컨츄리 꾸미지 않은 느낌. 이사륙은 약간 그 느낌으로 운전을 하는데, 아 좋네 이 NAN 이 느낌. 야, 여기 쇼바까지 해놓으면 막 운전하다 오줌 싸는 거 아니야? 좋아서? 어우 브레이크 존나 안 들어. 하나씩 꼭 말썽인데, 하고 나니까 저쪽 미등 램프 나갔다고 경고등 하나를 고쳐놓고 와 좋아지겠지 하면 뭐 하나 딱 망가져. 또 고쳐놓고 좋아지겠지 하면 또 망가져. 사실 그게 한 바퀴가 다 돌고 나면 제일 첫 번째 망가진 게 또 망가질 거야. 끝이 없다는 얘기야. 썬루프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썬루프 있으면 내가 썬루프 지금까지 안 열었을걸? 이게 46의 썬루프가 진짜 잘 망가져. 옵션이 없는 게 행복할 줄이야. 저 지금도 드르륵 하고 전속이 한 번씩 타이어 바꾸니까
애가 힘이 딸려서 미션이 멍 때리나 봐. 이 컵홀더를 바꿀 거예요. 여기 이거 다 뜯어져 가지고 이걸 갖다 버리고 여기 알리에서 산 컵홀더로 여기 동전도 있어요. 이걸로 바꿀 거예요. 한번 들으러 가다가 어떻게 되는데? 이게 안 닫혀요. 그냥 이게 다 부서져 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멋있죠? 눌러서 빼면 빠져요. 됐어요. 간단하죠? 유전인가 봐. 아, 느낌 좋다, 근데. 야, 이거 타고 강원도 한번 가고 싶은데. 어, 여자친구랑. 오, 진짜 때렸어. 왜 때리는 건데? 모르면 한 대 더 받는다. 아니, 당신이 여자친구야. 어, 진짜 세게 때렸어. 편집하지 마. 지켜보겠어. 다음부터 영상은 전대리랑 찍어야지. 무서워. 이 표현의 자유도 없어.